왔어. 뭐?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. 당신 밥 해주는 거. 왜? 내가 작년에 여행 가자 그랬을 때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해? 무슨 소리야? 나 꿈꿨다? 작년에 오키나와 여행 얘기했을 때. 거짓말하고 있어, 진짜.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나도 꿨어, 갖고. 거짓말 하고 있네. 아, 진짜로 작년에 당신이 오키나와로 뭐 애기 만들러 가자고 한 날 그날. 그래, 그날. 내 활쏘이거든? 어, 그럼 기억하겠네? 그날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. 응? 어, 내 밥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어. 내가 혼자 여행 가는 줄 착각하고. 근데? 보통은 말이야, 어? 와이프가 혼자 여행 간다 하면 갑자기 왜? 어? 아니면 누구랑 가? 어디로? 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야? 근데 당신은 당신 밥 타령을 했다고. 지금도 그래. 마누라가 한동안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자기 밥 걱정이잖아. 어휴, 정말. 진짜 속상했다, 진짜. 아, 여보, 아니, 나 깜빡했어. 오, 그렇게 좋아했었어? 또 뭘 두고 왔는데? 어, 그 스파 할인 거,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? 아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이상하네, 내가 분명히 여기 넣어놨는데. 어, 맨날 덜렁거릴까 하고 지금. 알겠으니까 같이 좀 찾아봐. 아, 도대체 언제 고쳐지는 거야? 당신 그 건망증을. 건망증 아니거든? 니는 내내 물건 잃어버리고 다니자. 작년 오키나와부터 진짜 치겹치도 않냐?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갔다니까 호텔에서. 야, 싸구려 그걸 누가 훔치냐? 너 싸구려? 그래. 그 반지 싸구려야? 나한테 300만 원짜리라 그랬잖아. 뭐야? 아니었어? 와, 여태껏 거짓말한 거야? 네 손에 300이면 싸구려. 어이, 말 돌리지 마. 나가! 안녕하세요. 누가 어서 들어와. 와, 사진 작가 작업실은 처음이에요? 별다른 거 없지? 그러네요. 오해하게 했다면 내가 사과할게. 오해요? 난 그냥 너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약속한 것 뿐이야. 아니, 근데 왜 공짜로 찍어준다고 했어요?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하면 당연히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. 너 안 좋은 일 많이 당했구나. 가볼게요. 그 싫은다. 지난 1년 동안 한 장도 찍지 못했지. 네? 아까 저 사진 사실 아내인데. 아내요? 죽었어 작년에. 그 이후로 모든 게 싫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지. 그런데 그날 바에서 넌 죽은 아내랑 많이 닮은 구석이 있더라. 욕실이 어디예요? 응? 나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래요. 사진은 나중에 찍어도 되니까. 어디? 니네 아직 안 죽었네. 어? 이게 진짜 무슨 소리 쳐서 죽어졌거든요. 그 순간 너무 귀여워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막 세상이 멈춘 기분이랄까. 아이고, 반다. 그래서? 그래서 지갑 주는 거를 망설였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.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갑을 줬어요. 그리고 나서.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에요. 엄마! 네. 너 나 사람이랑 얘기할 때만 좀 이렇게 리액션이 가능한 말을 해.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그냥 아, 어, 이게 나라고. 어, 죄송합니다. 그럼 어떡해. 뭐 귀엽다며. 네. 어? 그럼 가갖고 뭐 전화번호라도 좀 물어보고 그러든가. 아, 그러네? 아, 그러네는 뭐라 그러네. 아, 뭐 저 그 생각 못했을까요? 너무 떨려서. 그러니까 엄마 네가 28년 동안 못해서 그런 거야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선배님 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. 어이없네. 저기요. 네?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? 네, 네? 아니요. 그쪽이라도 내 알바비 물어줘요. 아, 저 그게. 10만 원이요. 아, 저 그럼.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내일이면 돼요.
오늘 화났어? 내가 연락 안 해서 너무 서운했지. 근데 나 진짜 바빴어. 지난주에는 오디션도 몇 개나 있었고 알바도 맨날 있었고. 어, 그럴 것 같았어. 그럼 앞으로 내가 좋은 소식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잖아. 나 화 안 났어. 진짜? 응. 그럼 뽀뽀해줘. 응. 어? 화 안 났다면서? 뽀뽀해줘. 죄송합니다. 지금 뭐 했어? 저 그게 그 맛이 없을 리가 있겠어. 왜? 데이 처음 봐? 누구야? 어? 상대방 이름을 물어볼 땐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는 거야.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. 아저씨? 아, 이분은 그러니까 어? 내 이름은 정지. 뻥뻥 빠라밤 뻥뻥 빠라밤 빰빠라바 빠빠빠 빰빠라바 스톱! 물론 가명이야. 단순하게 조지 클루니는 좋아했어. 내년이면 환갑이지만 뭐 편하게 조지라고 불러도 돼. 와 대박! 환갑? 왜? 나이든 케이는 너 처음 본? 조지! 얘는 란이에요 란. 란? 어 이름 너무 예쁘다. 감사해요. 진짜 이름은? 진짜 이름인데요? 근데 너 술집에서 일하니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알지 냄새로. 조지도 가게 하시거든 이태원에서. 보장마차? 예! 천스럽긴 게이빠. 여자들도 맡게 되니까 다음에 한번 와. 물론 돈이 있을 때. 초대 감사하지만 저 게이 싫어해요. 나나? 어 괜찮아. 나 차별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. 차별받지 않으면 게이하는 보람이 없지. 그리고 나도 여자들 완전 싫어하거든요. 어머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요? 모르는 게 차이인가 보네요. 네, 나이 좀 드셨다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저보다 일찍 죽잖아요. 그렇지 어차피 너보다 일찍 죽겠지. 근데 너 무조건 나보단 오래 살아라. 만약 먼저 죽으면 내가 가만 둘까? 급해요. 연락 좀 해요.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?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. 전화번호 저장하는 거 깜빡했어요. 아이 정말로 어이없네 진짜. 진짜 완나이셨네. 반대로 그건 정말 다행이야. 너하고 동욱이는 어울리지 않으니까. 연락해요. 중요한 일이에요. 그게 나한테 부탁하는 태도니? 너 내 딸이었으면 그냥 한 대 날렸을 거야. 뭘 물어. 나을 수 없잖아.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. 그럴 시간 없어. 나 내일모레 최종 심사하고 수영복도 입어야 돼. 그치만 아직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. 나 입덕 한다고! 이 상태로 오디션 보면 떨어지는 게 뻔한 거잖아. 차분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. 안 괜찮다니까? 뭘 겁내는데. 정신 차려. 나나, 너라면 꼭 붙을 거야. 자신감 가져.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. 어쨌든 나을 생각 없어. 그러니까 돈이나 줘. 내가 책임질게. 뭐? 결혼하자. 어? 우리 결혼하자. 잠깐만. 얘기가 왜 그렇게 돼? 나 아빠 되는 것도 꿈이었다. 내 꿈은 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. 나 아직 25살이야. 하지만 아이가 생겼잖아. 난 애 딸 필요 없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다 키우면 되잖아.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?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. 나 애 같은 거 필요 없고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야.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너랑은 안 해. 됐어?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게. 결혼 생활했던 거 들똥나서 바로 체력. 근데 그 자식은 정말 나빴어. 연수하려나 어린 놈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. 나한테 연상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. 아, 정말 너무했어. 잘 됐네요. 딸내기 뭐가 잘 돼? 그렇게 사람이 빨리 식는 남자면 헤어지길 잘한 거예요. 조진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고. 너 정말 착하구나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. 나 재수 없는 캐릭터로 통하니까. 팝. 저 갈게요. 오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. 저 같은 여자 빨리 잊어버리라고.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쩔 건데? 알바 가서 월급 좀 미리 달라고 해보려고요. 갈게요. 저 잠깐만. 알바비 들어오면 갚어. 아 받아.
동기한테는 생리 시작이 있다고 얘기해놓을게. 아 그리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해. 이거 동욱이 전화번호야. 오해하지 마. 동욱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니까. 고맙습니다. 그래. 그럼 최종훈 시연 잘 보고. 당신 거기 있으면 좀 나와봐. 지금 뭐 먹는 거야? 과자랑. 내가 과자 먹지 말라고 했지? 안 걸리면 어쩌려는데? 그거 먹고 안 걸렸으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다 위험했겠다. 당신은 술, 담배도 하잖아. 줄이고 있어. 아니야.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. 아유, 내가 그냥 그거 똑같은 거 구한다고 그냥 엄청 힘들었다 그냥. 아유, 결혼 반지 하나 가지고 평생 한 맺힌 소리 듣기 싫어서. 어때, 똑같지? 나 이거 못 받아. 미안해. 왜? 너 진짜 헤어질 생각이야? 응.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. 뭐? 나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. 잘 있어. 너 진짜 그놈한테 가는 거야? 1년 만났어. 아니, 그러니까 1년 가지고 뭐라는데. 그럼 얼마나 만나야 되는데. 당신 나 만난 지 12년이지만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. 아니, 그렇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? 단순히 남자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. 아니, 그럼 이유가 뭔데? 몰라? 왜 몰라? 우리 끝났던 거야. 벌써 1년 전에 끝났던 거야. 미안해. 잘 있어. 기다려봐. 기다려 뭐라고? 혹시 사진 찍었어? 아 그냥. 드디어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? 아 그냥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거야. 아 괜찮아 괜찮아. 마음이 생긴 게 중요한 거지. 근데 뭘 찍은 거야? 이혼 기념 사진이요. 무슨 기념? 이혼 기념. 희미 씨, 나도 사진 좀 봐도 되지? 자, 아, 이건 소파고, 이것도 소파네. 여기는 계단, 이것도 계단이고, 이건 뭘 찍은 거야?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야? 희미 씨, 오셨어요? 선배님, 뭔가 가자. 그건 저걸 많이 하는 거야. 아, 됐으니까 가자고. 그래. 뭐야? 진짜 나 간 줄 한 거야? 당신 쫄았지? 어? 쫄았지? 당신 말이야. 응. 왜 죽었어? 오키나와에서 돌아올 때? 아, 호텔에서 반지 잃어버린 것 같다고. 공항 도착하자마자였지? 그래, 그래서 네가 급하게 찾으러 갔었지. 아니야, 처음엔 당신이 간다고 그랬어. 그랬나? 근데 내가... 그래,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. 왜 나만 갔지? 글쎄. 아, 기억해봐. 아니, 기억하란다고 그게... 아... 기억나? 나 배 탈랐었다. 야, 설사였어, 아침부터. 야, 호텔에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택시 왔다고 네가 공항까지 차버라 그랬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공항까지 못 참았지. 야, 도중에 내려가지고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갔는데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문하고 나서 가라고. 새가 났다! 그 열받는 종업원. 아니, 사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주문부터 하라고. 야, 말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. 그래가지고 화장실 나오자마자 국수를 막 억지로 먹잖아. 근데 네가 먹으면서 자꾸 이상한 노래를 불렀어. 내가? 그래,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사로 막 노래를 불렀는데? 맞아, 그래.
간다. 짜잔. 예쁘다. 왜? 죽은 아내한테 말하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.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. 걱정 끼치고 있잖아. 이제 슬슬 그만둬야지. 어떻게?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. 몰라. 알고 싶지도 않아. 거짓말. 진짜. 가지 마. 여기 있어. 가지 마. 네가 없어지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. 지금부터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거 다 사줄게.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거 어디든지 데리고 가줄게. 네가 먹고 싶어 했던 거 다 먹게 해줄게. 다른 여자한테 한 눈도 안 팔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낳을게. 너 더 많이 사랑할게.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. 난 아직 네가 필요해. 다녀올게.